저번에 KBS 방문할 때 제가 만든 사원증인데 저걸 그렇게 좋아해요. 목에 두르고 다녀요 그냥. 어머 어머. 아이고 역시 KBS의 딸은 다르네요. 저 하영이랑 남매죠. 남매. 아. 연우야. 영원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빠가 목소리가 안 나와. 네. 아침에 목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빠가 아프니까 내가 대신 오늘 씩씩하게 해줄게. 진짜? 우리 보자. 밥부터 먹어야지. 밥부터 먹겠습니다. 난 아파도. 애기들 밥은 꼭 챙겨줘야 돼요. 안 먹자. 아유, 우리 하영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져요? 아, 빨리 달래요. 어, 뭐 먹는 거예요? 밥도 먹고 누룽지도 뿌려서 주고. 왜 이가 있는데 안 씹을까요, 하영이? 후라이드 먹는다. 아 너무 신난데요. 응? 아빠 밥 먹다 말고 뭐예요? 아 제가 목이 아프니까 좀 필땀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연우한테 목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먹어. 아 우리 연우도 잘 먹네요. 엄마. 안 먹을래요? 응? 뭐 하려고요, 하영이? 아빠, 왜 아빠는 나한테만 넌지척 해주고 하영이한테 하트도 해줘? 아, 연우도 오빠지만 아직 애기예요. 근데 너무 과해요. 하트가 너무 많았어. 뭐야? 아빠의 볼 1호는 보여는 하트. 잘 챙겨줘야 돼요. 연우의 볼 1호는 누구야? 당연히 엄마죠. 요즘도 쌓이는 내가 맞춰주지. 아니 연우의 보물 1호는 당연히 엄마잖아요. 응? 아니면 보물 1호가 아빠라고 했던가? 깜짝 놀랍니다. 엄마 진짜? 저도 놀랐어요. 오빠야 보물 1호 오케이. 아, 당연히 엄마라고 할 줄 알았는데. 동생이 보물 1호래요. 어머. 엄마구나? 엄마구나? 어머, 아 진짜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영아, 엄마 저기 베트남 갔어.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저가 대신 해줬어. 와, 연우가 이제 대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 아빠 소리는 들려? 소리는 들려? 그죠, 소리는 들려요. 아, 소리는 들렸군요. 따먹었어요. 아이고. 어떡해.